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저희가 상관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네, 왜 소리가 안 나지? 네, 제가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안 되네요. 그럼 제가 하나 쉬워를 보여드릴게요. 기다려봐요. 팬이 또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지금 팬이 없네요. 연필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뭐 재밌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녕, 나는. 그레이스라고 해. 안녕? 나는 연수라고 해. 와, 안녕. 우린 너는 유튜브 하니? 나는 해. 제목은 연수가 장난감 친구들이라고 해. 바이브 스미스에 들어가 있어. 어머, 나쁜데. 나는 그레이스라. 그냥 찾기가 좀 어려워. 난 찾기가 아주 쉽지. 그냥 딱 치면 내게 나와. 너는 그 이름을 생각했겠지? 네. 롬과 룻. 하하. 이스라엘 사이는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돌아가고 남편이 돌아가고 하고 아들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며느리 루카 나옴이
나오미는 루카. 다른 자 이름이 잘 모르겠어서, 네, 딸한테 나는 우리 풍년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는 나도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나의 어머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또 어머니가 어머니의 고향은 나의 고향이라고 했어요. 대원들을 받았어요. 오르바 वहीं रही पर रूथ ने कहा, जहां भी आप जाओ मैं जाऊंगी, आपके लोग मेरे लोग होंगे, आपका परमेश्वर मेरा परमेश्वर होगा। रूथ और नाओमी इकट्ठे वापस इज़राइल को गईं। 그래서 루카 나오미는 같이 떠났어요. 아주 조금만 돼도 되네요. 나오미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별을 주었어요. 하고 그별그 보았어요. 그래서 자라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남자는 나 루세에게 뭐 맛있는 걸 주었어요. 하고 잘 돌봐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말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때 나오미는 그 남자가 다 죽으면 한 남자가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겠구나 하면서 가까이 지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옴이랑 룻은 더 친해지고 가까워졌어요.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기다만 못 다니고요.
से एक पुत्र ओबेद पैदा हुआ। ओबेद का पुत्र यिशे था, यिशे का पुत्र दाऊद था, और दाऊद इज़राइल का महान राजा बन गया। इसलिए परमेश्वर ने रूत को आशीष दी, ठीक जैसा कि बोअज ने प्रार्थना की। लुका 남편은 누굴 낳았냐면 이름을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다윗을 낳았네요. 이 사람이 노란으로 입은 사람이 दाऊद इज़राइल का महान राजा, रूत का महान परपोता था, सही या गलत? अमोना चिकी ओ मजा था। अच्छा का इगो एक्टिविटी रेप किया।단계예요. 3단계다.
좋아요. 나오미와 루시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